자기야, 지갑 좀. 아이, 민자 구간은 좀 귀찮아. 중간에 꼭 서야 된다니까. 자기야. 왜? 천안 논산 구간 끝이거든. 또 내야지. 아, 한 번에 안 되나? 다 같은 고속도로잖아.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, 민자법인들과 함께 중간영업소에서 차량번호를 영상으로 확인하여 정산을 위한 정차 없이 최종 출구영업소에서 일괄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요금을 내는 불편을 없앤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전 구간에 걸쳐 적용할 계획입니다.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 중인 민자 노선 6개, 건설 중인 노선 3개 등 9개 노선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2021년까지 총 17개 민자 고속도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 통행료 납부 편리 시스템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무정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통행시간 단축, 온실가스 감소 등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.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